방사성 비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동 중인 원자력 시설에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 경우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죠. 방사선 비상은 그 피해 예상 정도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 비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백색 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자로 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생활합니다. 청색 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이때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옥내로 대피를 합니다. 적색 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로 대피소로 이동할 때는 방제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방사선 비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방사선 비상이 발령될 경우 경보 외에도 전화, 통신,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백색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평소대로 행동하면서 방송을 청취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청색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신속히 집이나 주변의 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하세요. 일단 집이나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우선 창문과 문을 모두 닫으세요. 에어컨이나 환풍기도 꺼야 합니다. 손발과 얼굴을 씻고 가능하면 옷도 갈아입도록 합니다. 실내에서 대기하며 밖에 공기를 차단하고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적색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원전으로부터 3에서 5km 반경 내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집이나 임시 대피한 건물에서 나와 안전지대나 대피소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대피소로 이동할 때에는 물과 음식, 복용 중인 약, 여분의 옷 등 꼭 필요한 물건만 몸에 지니고 질서 있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음료수 및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지시가 있을 경우 갑상샘 방어약품을 복용합니다. 지자체나 비상대책본부에서는 차량을 제공하고 의료요원을 배치하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방사선 비상이 발령되면 정부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사능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수행합니다.